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건의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개선 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 개편,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 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제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인 지난 2020년 12월에 전면 개정됐으며 올해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